저 까놓고 말해가. 아니, 재고이 오빠가 그 이불 빼놓고 난 볼 게 뭐 있냐? 야, 혼자! 아이고, 깜짝이야, 가슴에 노렸다, 이거. 재고이 오빠, 내 남편이야. 야, 내가 길수 씨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가게 샷더맨이 한다고 얘기하면 너 기분 좋아? 뭐라고 샷더맨? 야, 아니, 말이면 다 같은 말인 줄 아나, 지금? 왜 이래?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야, 야, 콜라값 내놓고 고마 가라. 야, 콜라값? 아, 야, 야, 자, 됐냐, 이 치산 기집애야? 아이고, 참말로. 아니,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하풀이고, 지금? 아유, 고맙구만요. 우리 직원이 마침 배달을 나가서요. 아닙니다. 이제 저것만 맞아놓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고기 아픈? 예, 고기요. 이쪽은 괜찮고요. 예. 승무님 지금 바로 오신대요. 아이고,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여기도 들릴까 말까 다 들린 건데. 허리 통증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고생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MRI 촬영부터 하세요.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죠. 아, 아까 걸을 때만 해도 괜찮더니 아, 갑자기 이렇게 아프네. 괜히 병 키우지 마시고 승모님이랑 병원 가세요. 아휴, 우리 엄마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아, 무슨 일을 시키면 일을 만든다고. 삼촌, 할머니 은근히 무서워하세요? 은근히가 아니야, 임마.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 무서워. 그럼 삼촌한테 잘 보이려면 할머님부터 공략해야겠네요. 두 사람 사이 좋아 보이네. 숨길 걸 숨겨, 이 사람들아. 아버지한텐 말 안 할게, 종아야. 재곤 오빠! 오빠! 오빠 괜찮아? 오빠! 아야. 괜찮아? 아니, 난 얘 또 이럴까 봐 말 안 한 건데. 어떡해.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왜 이렇게 미련해? 그냥 조용히 가자. 당분간 집에 꼼짝 말고 누워있어. 저기 형님 일 시켜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지? 매주 더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니, 아 우리 집에는 남자가 오빠밖에 없어? 아주버님도 있고 정수도 있잖아. 왜 자꾸 형님은 오빠만 부려먹냔 말이야. 너 또 괜히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큰 소리 내지 마. 알았지? 됐어. 가기나 해. 미안해. 야, 살살 가. 어떡해. 아니, 강연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집 된장 맛의 비결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한 10년쯤 후에 다시 뵙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10년 뒤에는 뭐 당신이 알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처럼만 하면야 뭐 맛은 못 내더라도 뭐 대답할 정도 되지 않겠어? 애미가 옆에 있었으면 대답해 줬을 텐데. 애미 넌 좀 알지? 아유,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왜 몰라? 이번에 알뜰 시장 치르는 거 보니까 나 없이도 혼자서 잘할 수 있겠던데 뭐. 다들 그래, 할머니. 어머니 된장 만드시는 거 보고 할머니 솜씨 그대로라고. 거 봐. 아니, 근데 저기 삼촌이 좀 늦네. 소금을 내리려면 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나 보시면 걱정하시니까 나 그냥 방으로 들어갈게. 소금은 배달 올 거라고 말씀드려라. 어머니. 그래. 퇴근이 이르구나. 정서, 혹시 저 삼촌하고 통화 안 했어? 낮에 소금 사러 가서는 여태 안 들어오시네. 삼촌 소금 사러 염정까지 가셨나 봐요. 질구, 우리 그이가 우스워? 네? 아니 저는 그냥... 아유, 아니 애가 농담한 걸 갖고 뭐 이렇게 정색을 해.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제수씨? 네, 아주버님. 우리 그이 허리 다쳐서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오는 길이에요. 아니, 허리를 다치다니, 왜? 어제 밤 늦게까지 장작 패고요. 오늘 소금 옮기다가 소금더미에 깔렸대요. 아이고, 저런. 많이 다치셨어? 재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신다고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저기 잠깐, 저기 식구들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된장 말이에요, 어머니. 아주머님이랑 형님한테 넘겨주실 거면 그 일랑 전 빠질게요. 농사부터 콩밭까지 손 떼겠어요. 이유가 뭐야?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이가 설 자리가 없다고요. 너 지금 어깃장 부리는 거냐? 어깃장이 아니라요, 어머니. 그이도 빨리 마음 정리를 해야 하우스 농사에 매진을 하든 농농사를 짓든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작은 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콩농사에서 손을 떼겠다 그러는 거야. 에이구, 그게 마음에 없는 소리지. 어디 참마음인겨. 내 좀 알아둘락 하는 응석이지. 응석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형제끼리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성미, 그 저 작은 아 끼고 살면서 그래 골치 새기지 말고 그만 내보내보소. 아이, 그래야 손님도 핀고 가들도 피날 거 아니라예. 뭔다고 그 큰 거 작은 거 다 끼고 사니까네 저거들끼리 서로 많이 가지려고 으르릉대는 거 아니라예. 아이고, 같이 살면 서로 더 양보해야지. 어떻게 더 가지려고 들어, 응? 아이고, 예, 그래서 자석농사가 애랍다 하는 거 아니라예. 네, 그래 욕심 부리다가 시댁에서 쫓겨난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분가시키려고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라. 아니, 누가 그래? 누구야? 누구 시어머니시지?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네, 시어머니 믿고 자꾸 응석 부리나 본데 이건 알아둬야 된디.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야, 명현이하고 어머니는 30년이라, 응? 30년 된 손을 들어주시겠나 아니면 몇 달밖에 안 된 네 손을 들어주시겠나.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얘. 우리 어머니 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에헤이. 나 때문에 맨날 웃고 그러신단 말이야. 에이구 참말. 네 이뻐하시는 거 하고 미끄러 하시는 거 하고는 틀리다. 그걸 알아야지 니는. 그럼 난 뭐야? 네가 누군지 몰라? 저 어머니 둘째 며느리죠. 형님은 맏며느리니까 분가란 말 절대 안 하시겠지만 전 둘째니까 어머니 거스르면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팎으로 참 못난 소리 하고 있다 너희들. 저요, 어머니 성에는 안 차는 며느리지만요. 그렇다고 어머니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버림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네 멋대로 질을 했어? 형이 나처럼 야단들을 일을 했어도 형한테는 나가 살라는 말씀 절대로 안 하실 거야. 형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하시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툭하면 나가 살아라. 재유 씨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쉽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